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진행자가 방송 중에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니. 방송 중에 왜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나요? 몇몇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살펴보고 또 증시, 외환시장을 체크하기 위함이죠. 그걸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진행자가 방송 중에 사적인 데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신 듯합니다. 휴대전화를 살펴본다는 아주 단편적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저 사람이 딴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 뭐 대표적인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생각의 지름길, 어림셈 정도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용 가능한 단편적인 정보만 활용해서 단순하고 빠르게 결정하려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많은 걸 깊이, 오래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존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휴리스틱이 신속하고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이 끝없는 판단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6월 2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사실 내일 성공예감 별책부록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해나가는지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활동과 투자 판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해보는 시간이 내일 아침 9시 5분 성공예감 별책부록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2018년 출시 이후에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그런데 당시 뭐 불법 콜택시 논란 시끄럽게 일었었죠. 재판까지 갔었는데 4년여의 재판 끝에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상처뿐이죠. 앞으로 이 플랫폼 업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넥슨이라는 그 지주회사, 넥슨 게임회사의 지주회사 NXC의 2대 주주에 대한민국 정부가 올랐습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 정부가 민간 게임회사의 2대 주주에 오른 건지 바로 상속세 때문인데요. 이 막대한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회사의 지분을 대신 내놓는 일들이 왕왕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속세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따져볼게요. 자, 지금 이제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 시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도 재미있는 도움이 되는 퀴즈입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20, 30대가 급전을 빌리러 요즘에 이곳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네요. 금리가 연 20% 가까이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걸 맡기면 당장 돈을 바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창구입니다. 합법적인 대부업법에 포함된 창구인데 워낙에 고금리여서 이자 부담 크고 또 연체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돌반지, 폐물, 시계 이런 것도 여기에 맡기고 돈을 빌렸었죠. 담보로 뭔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곳. 이게 오늘 퀴즈의 문제입니다. 힌트 드리자면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이 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 멋있게 나왔던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선물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138님이 가장 빨리 보내주셨네요.
예. 쉬웠나 보네요. 뭐 온라인 대출 이런 예, 뭐 대환 대출 이런 오답들도 들어오곤 있는데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원탁이 기자들 만나는 시간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타다 많이 타보셨죠? 네. 근데 근래에는 좀 타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타다가 이제 타다 말다가 됐는데. 아 웃으셔도 돼요. 예, 웃으셔도 돼요. 네. 안 웃을래요. 4년간이나 법정 공방이 펼쳐졌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즘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김치형 기자. 네. 이게 원래 그 타다를 서비스하는 회사는 2011년도에 세워진 스타트업이었고요. 네. 그때가 이제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우버라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 그러니까 이른바 승차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인 선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였고요. 결국에는 차와 기사를 동시에 다 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송사업법에 보면 승합차, 그러니까 11인승에서 15인승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법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서비스를 내놨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게 2018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업계 등 운송업계 쪽에서 이것 또 결국엔 우버와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이게 결국엔 법정까지 가고 서비스를 중간에 중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4년이 지난 어제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라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처음에 서비스를 고란기자. 시작할 때는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여기에 보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약간 좀 승합차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카니발 같은 차량 같은 경우 네네. 11인승 이용을 해서 운전기사까지 같이 네. 이제 대동이 됐던 건데.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 우버 같은 게 당연히 없었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왜 이 승합차에 대해서는 그 알선을 허용하냐 네. 보면 이거 그냥 외국인 관광객. 이거 이제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놔둔 조항이었어요. 네. 근데 요 틈을 노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타다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고 그러고 있다가 이게 법적으로 이게 과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냐 타다가 아니면 렌터카 계약 서비스냐 둘 간의 갈등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렌터카 계약 서비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을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년 3월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18조의 약간 허점을 노렸다라고 하는 비판을 수용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다가 아까는 승합차면 된다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네.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원래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관광 목적으로 한 거였으니까 관광 네. 목적으로만 요거 된다. 라고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타다 서비스가 네, 종료를 한 거죠. 네. 이게 참 좀 청취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다 서비스가 2018년에 나왔고 2023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근데 그 사이에 2020년에 법이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은 법원에서 그거는 무죄가 된 건데 그 사이에 20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그 법을 적용을 하면은 똑같은 서비스 해서는 또 이제는 안 되는 거고 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꼬리 잡기처럼 됐다 이렇게 법 개정이 근데 당시에도 보면은 OT라든지 IM 마카롱 여러 가지 비슷한 네.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타다하고 좀 헷갈립니다 지금도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똑같은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이라는 거야? 이 차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소영 기자. 타다도 지금 볼 수 있죠. 네. 보면 이제 타다라는 표지를 그러니까 그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택시 면허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차량이지만 운전자가 택시 면허를 갖고 운전을 하면 이건 합법적인 거고 근데 서비스는 다 똑같아요. 우리 예전에 타다 베이직 쓸 때처럼 지금 타다 뭐 라이트라든가 타다 넥스트 타다 플러스 타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호출을 하면 기사가 와서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는 똑같은데 그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택시 면허를 갖고 있으면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타다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했을 때도 택시 운전기사들의 이런 반발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타다 금지법을 이제 도입한 것도 사실은 이 택시 운전 기사들의 약간 이런 여론 같은 걸 좀 의식했던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또 총선도 앞두고 있고 막 이랬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타다가 이제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트라이드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보면 카풀 서비스라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카풀 서비스 출시하면서 이제 택시업계가 마찰을 좀 많이 빚었었거든요. 이 카풀 서비스도 뭐 승차 공유 서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2018년, 2019년 이런 거 이때 이제 이런 카풀 서비스가 나왔었는데 택시업계 그때 엄청 반발하면서 뭐 택시 맞아요. 기사분 약간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예. 뭐 이러면서 서비스를 접었고 그 택시 기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가맹 택시 플랫폼으로 약간 사업 모델을 좀 바꿨었죠. 가맹 택시.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 면허를 갖고 있는 택시 기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법인 택시 회사를 인수를 하고 택시 면허 확보하기도 하고 약간 이러면서 바꿨는데 이게 사실은 카카오가 그때는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타다도 타다 금지법상에 보면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사서 이렇게 뭐 사업 모델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여금을 내려면 사실 카카오 타다 입장에서도 보면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다 금지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이 도입된 다음 달인가 아예 그냥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했던 것도 타다 입장에서 보면 그때 매출액은 좀 있었지만 이제 영업 이익은 적자였고 투자를 더 받아야만 이런 기여금을 낼 수가 있었는데 투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러니까 이제 운영 종료를 그렇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 면허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차이 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예. 타다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는 플랫폼 운송 사업. 타입 A. 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 사업을 하는 플랫폼 가맹 사업. 네. 타입 E.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 사업. 타입 3.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건 타입 3일 거예요. 그냥 카카오 들어가가지고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가맹 사업. 어디 택시 업계 조합이나 뭐 이렇게 가맹 본부를 맺고 이제 카카오에서 이른바 이제 우선 콜 논란도 됐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첫 번째 타입 1이 가장 어렵거든요. 이건 택시 면허를 사야 되니까 자본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다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느낌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타입 1 식으로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라. 그렇죠. 기여금을 내라. 라고 하니까 자본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라고 해서 빠진 거고요. 많이 보시는 카카오 벤티 서비스가 타입 네. 1에 해당됩니다. 택시 면허를 가지고 네네. 기여금도 내면서 하는 거. 네네. 그 타다 라이트도 있고 넥스트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어이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네. 굳이 그 타입별로 저희가 다 그거를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잠깐 저희가 설명했던 아직도 헷갈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승차 공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 이거는 불법 택시 영업이 돼서 안 돼요. 우버나 그랩처럼 할 그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결국에는 택시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업자들은 단연간 정부의 규제를 받아가면서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눈에도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것을 돈으로 내고 들어와라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택시 사업자를 같이 협력을 하거나 또는 기여금을 내고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거는 전부 택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에 뭔가 기여금이나 돈을 더 많이 내거나 택시 면허를 가지고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도 좀 많이 느꼈고 작년 하반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택시 이른바 대란이었잖아요. 네. 리오프닝 되고 사람들은 이제 거리로 많이 나왔고 택시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는데 택시 기사분들은 좀 줄었고 뭐 이러면서 택시 잡아서 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때도
이 타다 같은 서비스가 더 활성화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면 타당한 면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전국 택시 숫자가 25만 대 수준이었고 그중에 서울 택시가 7만 대였거든요. 근데 타다 대수가 1500대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아우 타다 있었다고 뭐 택시 대란이 없어졌겠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원리를 생각해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타다 금지법이 없었다면 이렇게 수요가 넘치는데 타다 금지법이 없었다면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타다라는 서비스 말고도 비슷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겼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면허가 없지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택시업계,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업계를 떠나서 뭐 배달업계로 뭐 이동하면서 생긴 그 운전기사들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택시 요금 올릴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뭐 늘 걷는 이제 승차거부 서비스라든가 사실 타다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승차거부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이런 승차거부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타다 금지법이 없었더라면 이런 승차거부 문제라든가 뭐 택시업계 스스로 이제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타다가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다는 비용 비쌌어요. 일반 택시보다 비쌌습니다. 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다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승차 거부가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면 목적지 자체를 기사들한테 타다가 보여주지 않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콜을 받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그때서야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줘서 아예 승차거부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을 도용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에 기사들이 몰렸던 이유는 산악금 제도를 없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계가 계속 요금을 올려야 된다. 올려도 운전기사들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산악금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럼 타다는 어떻게 했느냐. 시간제 수수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1시간 동안 4번을 태우든 3번을 태우든 똑같은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뭐 승차거부를 하든 안 하든 자기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이 일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타다가 갖추다 보니까 손님들도 만족하고 기사들도 만족하면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 말고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택시업계와 새로운 진출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싸움에 이 이분법적인 관계로 그냥 이 서비스 된다 안 된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해결된 문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택시를 늘려도 승차 거부하면 나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타다 금지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근본으로 보자면 아 타다 금지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시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규제나 법을 통해서. 혁신 서비스 나오지 말아라.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택시 대란이 일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택시 대란이 일었던 거고요. 만약에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어? 공급이 달려? 그러면 그 공급을 메울 수 있는 그 틈을 메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조직이 생겨서 바로 들어옵니다. 시장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아놓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걸 막아놓지 않으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이제 퇴출이 되는 거고 빠지는 거고. 그런데 이 타다 금지법을 보면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라는 거고 그 인위적으로 막은 이유는 뭐냐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기득권 보호. 보호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타다 금지법이 당시에 논의될 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택시 업계와 그리고 IT 업계 간에 그 뭔가 싸움 갈등으로만 비춰졌어요. 밥그릇 그 싸움처럼. 정부가 조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 어디에서도 소비자 얘기는 빠졌었거든요. 경쟁 맞아요. 시장이 돼야지 소비자 편익이 증대가 되는데 소비자가 그때도 약간은 외면이 됐었고 아예 논의 대상에서. 근데 사실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당시에 목소리 약간 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유. 택시 업계와 어떤 IT 업계 사이에서는 소비자 편익 권익이 완전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게 선거를 좀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의 집회 네. 시위에 앞장서서 막 연단위에 올라서서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막 이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정치권이 사실 우리 사회 갈등을 좀 봉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당시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 사업자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뭐 혁신 모빌리티가 네. 좀 사라진 그런 이게 시대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택시 기득권이라고 방금 전에 표현을 해주셨는데 기득권이라고 보기에도 택시업계 힘들고 특히 기사님들 정말 힘들거든요. 기사님들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 법인과 사실은 기사님들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거는 본인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타다금지법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고 뭔가 파괴자가 등장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때 부작용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정치권의 고민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열어주고 경쟁자들하고 하다 보면 택시업계는 말 그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망할 수도 있고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개방하자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택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그리고 또는 택시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서비스만 일단 허용하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개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시장을 좀 더 열어서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개선된 게 없으니까 이 개선되는 부분적으로 시장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와 코리아는 IT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스마트폰으로 누구 우버처럼 그랩 같은 걸 못 불러? 아니 동남아에도 그렇게 많은 그런 민간 택시를 우리가 쓰질 못해? 놀란다는 거죠. 그게 지금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타다와 타다금지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고 네. 모빌리티 쪽에서는 탈 것 위주에서는 타다의 이야기였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뭐 강남언니 같은 앱, 약을 배송하는 쪽에서는 닥터나우, 법률 서비스에서는 로톡, 세무 쪽에서는 3.3, 부동산 쪽에서는 직방. 다 뭐 직방 금지법, 로또 금지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새로운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는 다 기성단체와 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내놓는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사업자들의 주장인 거고 기득권층은 이러다가 뭔가 사고 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양극단에 늘 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중간에서 조정하고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찾고 이런 노력들이 없이 그냥 기존의 이제 단체들은 계속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자들은 너희들이 혁신을 막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발전하지 못해. 약간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뭐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우리가 보통 오토어라고 말하는 서비스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유명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기존 사업자는 반발하고 뭐 관련된 이용자가 증가하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서 정치권은 기존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 단체 혹은 기존 사업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총선이나 이런 정치 이슈와 이제 맞물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업자들 편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다금지법도 보면 그때 168명인가 뭐 의원이 찬성을 하고 8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 8명이 나중에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총선에 패배하거나 대부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켜본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업자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은 항상 요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카카오티라든가 이런 카카오티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98% 정도 되잖아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걸 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이제 역풍을 맞고 이랬었잖아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종국에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그렇죠. 합니다. 지금 1788님이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병원 응급실 퇴원하면서 택시를 못 잡아서 쩔쩔맸습니다. 전부 예약된 택시였고 딸한테 부탁해서 부르려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예 예약이 안 되더군요. 요즘에
어르신분들은 특히 택시 잡기가 더 힘드세요. 왜냐면 요즘 다 앱으로 부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택시들은 다 예약이라고 써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1715님 타다처럼 4년이나 지나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동안 영업 강제 정지 등을 통해서 손해본 건 어떻게 하나요? 그 사이 아마 네 그건 또 뭐 또 다른 그렇죠. 법적 법인 사업자도 달라진 건 뭐 네. 토스가 좀 일부 인수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실익이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5503님은 타다는 무죄 그러나 다시 달릴 수 없다.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어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습니다라고 해주고 또 반면에 김재영님은 타다를 허용하려면 같은 구조를 택시에 대해서도 허용했어야 하는 겁니다. 김치영 기자님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물론 네.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열광은 하고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들이 기사님들은 대부분 정직원이 아닌 우버 특히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단기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의 어떤 권위나 뭐 이런 부분들 권리 이런 것들 찾기가 힘들어지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뒷단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혁신적인 기업이라 그래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거 진출 자체를 다 법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막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면에서 타다 이번에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볼 사례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료계하고 법이 진짜 그쪽이 기득권이죠. 거기는 더 뚫기가 힘들어요. 더 힘들죠. 네. 경제상식 퀴즈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여기 맡겨졌던 내 물건은 그쪽에서 알아서 처분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신용카드나 뭐 현금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젊은 층이 급전을 빌리러 스마트폰 맡기고 뭐 태블릿 PC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고 하네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신국재님이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는 아저씨가 있는 곳. 원빈 그 아저씨의 영화의 하나의 배경이 됐던 곳이죠. 세 글자. 강효진님은 저의 현재 시간을 성공 예감에 맡깁니다. 라고. 시간을 맡기고 저희는 지식을 드립니다. 근데 갚으셔야 되는데. 하트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갚으셔야 되는데 이거 이자 쳐서.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그리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최근에 좀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 여기에 그 지주사 NXC라고 있는데 고 김정주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가족들이 상속세를 이제 현금으로 낸 게 아니라 물납이라고 하죠. 이 회사의 지분으로 내게 됐고 정부가 29% 넘는 지분을 정부가 그래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 물납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속세 물납제도. 만약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고 했으면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되는 거죠. 상속세는 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물론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만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상속세 규모가 6조에서 한 7조 정도 됐다라고 지금 네.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일부 지분이 팔려나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분을 팔아서 세금으로 낼 줄 알았는데 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의 지분을 아예 물납 그러니까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해서 정부에다 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정부가 이제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뭐 엄연히 이것도 이제 제도상 있는 거니까 네네. 예, 현물 납부 제도, 물납 제도.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때문에 이제 골치를 썩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 규모가 커질수록 이슈는 많이 되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 LG그룹도 고 구본모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또 엄청난 이제 상속세 부담들이 있었고, 물론 저희가 부자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거 물납하고도 굉장히 지분이 많더라고요. 아, 이게 물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넥슨 주식이 아니고 상장된 NXG 지주사 주식이거든요. 네. 이거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주식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조 단위면. 네, 이게 물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였는데 그나마 팔아서 70% 됐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이 없죠. 근데 이 정도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면 저는 매각하려고 의사를 보였으면 사는 곳은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밑에 워낙 할 수도 있고. 밑에 상장된 일본에 상장된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값어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근데 아마도 경영권에 그 경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좀 싫어했던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정부로 간 물납 주식이 나중에 정부가 또 이거 그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팔려 나가긴 하겠지만 당장은 그런 이슈를 더 잠재우고 싶었다. 우리는 뭐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어떤 지분을 팔 의사가 없다. 경영을 계속 가족들이 이어갈 거다라는 거를 외부에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물납 방식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괜히 우리가 이거 매각을 잘못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너무 싸게 팔았네 막 이래 버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자기가 있는 기간 안에는 좀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세수랑도 네. 이어지는 문제니까 세 부담하고도 좀 이 상속세 이야기 자체로 한번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상속세 최고 세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을 갖게 될 때 거기에다가 10%포인트가 더 얹어지죠. 그래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속세율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랑 보통 이럴 때 이제 선진국 어떠냐 많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근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아까 이제 그 과산한 거 말고 50%만 딱 따져보면 이제 일본이 55%고 그 다음으로 2위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는 이제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최고 세율이 60%가 넘는 건데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40%예요. 그리고 독일은 30% 수준이니까 이 상속세율만 보면 가장 높은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율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눈 거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지분을 담보로 해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상속세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물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의 뭐 사망선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이런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이런 NXC 같은 경우는 팔고도 이제 70% 정도라서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조금 규모가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데는 이 상속세를 부담하면서 지금 경영권이 조금 넘어가기도 하거나 뭐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리기도 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많이 줄어서 조금 지배구조가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저는 약간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최고로 세율을 딱 적용하니까 60% 나왔잖아요. 야, 뭐 상속세 60%면은 절반 이상을 떼가는 거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세율 자체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떼가가지고 경영권이 흔들린다라는 이제 문제가 비판이 이제 제기되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 과연 이 최고로 따졌을 때 60%라는 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속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부의 재분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라고 하는 건 그 시장에서 사회에서 출발선은 동일해야 되는데 출발선 자체가 동일하지 않은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세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속세를 물려가지고 그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해 보겠다는 건데 근데 상속세 부작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동기를 이제 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60%가 그 동기를 이제 꺾을 만한 수준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야 아무리 부의 재분배지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그 수준에 대한 이제 그 뭔가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은 그 어떤 기본적인 뭔가 보편적인 그 수준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경영권이 흔들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분율 100%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지분율이 좀 많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50% 갖고 있는 곳도 드물어요. 최대 주주가.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있다. 근데 상속세로 한 5, 60%를 냈다 그러면 뭐 큰아들이 됐건 큰딸이 됐건 이걸 상속받은 사람의 지분율은 2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지분을 천억이 됐든 1조가 됐든 내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익을 챙길 것도 아니고 경영을 위해서 나는 지켜야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가면 이걸로는 가업 상속의 개념도 되겠습니다만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게 맞는 거야? 원래 거기서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며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속세가 이렇게 높아졌나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기업들을 키워올 때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단계로 해서 그 부가 쌓이다가 상속이라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상속이 지금 2대, 3대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의 재분배라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간 사회적으로 기업인들을 우대해 준 게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 좀 분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상속세율을 이렇게 높게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업을 제대로 승계하고 싶은데 가업 승계가 잘 안 되더라. 도리어 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부작용들이 나오더라는 문제가 사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그 밀어내기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계열사들 뭐 이렇게 좀 분리하고 계열사로 미리 집은 넘겨놓고 그런 것들 지배구조 아까 말씀하신 걸 유지하기 위한 편법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러면 상속세를 좀 낮춰서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계속 경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냐. 이게 지금 맞붙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인데 뭐 지금 NXC의 사례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는 아니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데 저도 아까 고 기자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지금 낮춰주면 2세, 3세 경영자들이 지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받느냐. 요즘 안 받아요. 기업 자체 운영을 안 하려고 부만 승계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죠. 영속적인 기업을 낳기 위해서 기업들 영속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낮추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사실 경영권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한 게 왜 기업의 경영권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창업주 가문의 대주주 가문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저도 약간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데 아까 제가 기업의 사망 선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기사들이란 사실 거기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37 유니더스 라겐나 이런 케이스를 많이 거론하긴 하는데 이런 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뭐 외국계 사모펀드 넘어갔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좋게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뭐 실적이 꺾이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 이미지가 우리가 외국계라고 하면 론스타 때문에 굉장히 뭐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 그리고 먹튀 이런 이미지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사모펀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고 분류하는 곳들을 보면 뭐 자본력 바탕으로 M&A 해서 약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을 되살리기도 하고 뭐 기업들의 이제 이 산업 변화와 맞춰서 뭐 이런저런 미래 성장 능력을 좀 갖춰서 어차피 사모펀드들은 기업을 사서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야 이제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런 뭔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걸 목숨 걸고 하는 곳들이거든요. 실제로 사모펀드 인수돼서 기업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거쳐서 좋아진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뭐 얘기가 잠깐 사모펀드를 새긴 했지만 사실 창업주가 아니어도 기업 경영을 잘 할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기업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오로지 상속세 때문에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경영권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게 M&A로 넘기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오너들은 나이가 들고 상속세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부동산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해서 팔고 그 현금화 한 다음에 그 현금을 이제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 수순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상속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미성님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아서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편법 증여를 취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잦은 기업 분할 합병이 네. 많아지기도 하고 또 반면에서는 세율이 높으니까 차라리 M&A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들이 주가라도 더 끌어올려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팔도록 하는 게 또 순기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7100님은 상속세를 낮춘다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안 할까요?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에서 이거 안 하는 회사 있나요? 라고 또 지적도 해주셨고요. 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요 상속증여세 세율 관련된 이야기는 이슈가 많아요. 길게 해야 됩니다. 네. 길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는요. 그렇죠? 네, 한번 사회적 대타협 이러고 과연 얼마의 세율이 적정하냐. 아니, 일단 사회적 대타협보다 우리 4명이라도 타협을. 4명이라도 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습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홍민 기자가 들어오면서 뜨겁네요 뜨거워라고 해주셨는데 이 원탁의 기자들 토론이 뜨겁습니다. 강홍민 기자가 불 좀 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오늘은 불 끌어갑니다. 그렇죠? 네. 소방관의 세계예요. 소방관의 세계. 네. 제가 소방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거의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데.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관의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 화재 출동하는 거는 정말로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렇죠.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소방관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에 소방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는 분들이 소방관이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재 현장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119나 소방서에 그 신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교통사고도 좀 많은데 이런 사고가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 이제 출동을 하고 여름철에는 이제 벌집 제거. 아. 대표적으로 이제 말벌 벌집이 생겼을 때 제거를 좀 해달라라는 신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럼 그때 실제로 나가서 벌집을 제거를 해 주나요? 소방관들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보통 이제 그 건물 위에 네. 고드름이 많이 그 위험하죠. 맺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떨어지면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소방관 외에도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를 타고 불을 화재를 진압하는 인원들이 이제 화재 진압 대원. 이라고 부르고 이제 불이 났을 때 내부에 들어가서 불을 진압하고 사람을 구출하는 구조대원 네. 그리고 이제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후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강 기자가 만나고 온 소방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직종이었을까요? 제가 만난 분은 이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분이었고요. 구조대원. 네. 육군 특공대 장교 출신이고 네. 구조대원에 이제 특채로 합격한 분이었는데 구조대원 특성상 이 특수부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정신력과 체력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 화재 진압 현장이나 산악 사고 같이 험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력과 체력이 필수 요소로 꼽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도 봤는데 출동이 없으면 매일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이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한두 시간씩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체력 훈련을 맞습니다. 실제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아니면 올라가서 아니면 내려가서
사람을 뭐 업고 나오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조대원 그렇습니다. 체력 단련 중요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소방서 앞에 마당이라든지 뒤뜰에서 소방관들이 이제 족구를 하고 있으면 야 소방관들이 나라 돈으로 세금 받으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족구나 하고 있고 말이야. 저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마라톤 선수는 매일 달리고 있어야 되나요? 소방관들도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체력 단련하는 거 가지고 또 뭐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게 있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하는데 근무 시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근무 시간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2010년까지만 해도 2교대로 하루 이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휴식으로 운영되는 이제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3교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2교대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네. 보통 소방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가 3조 1교대 근무인데. 3조 1교대. 네. 이 3개조가 3일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라는 형태인데 이게 왜 선호하는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집중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근무 후에 긴 휴식 시간이 보장되니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많고. 네. 앞에서 그 구조대원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장비들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입고 네. 있는 옷 자체도 무거워 보이고 장비들도 그렇고 실제로는 어떤가요? 뭐 무게나 이런 것 보통 이 화재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이 착용해야 하는 장비가 굉장히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네. 우선 이제 공기 호흡기를 네. 메고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면체라고 해서 머리 위로 쓰는 마스크 보신 네. 적 있으실 텐데 네. 그것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방화복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 15kg가 넘는 무게인데 현장에 따라서는 이제 도끼나 절단기를 들고 뛰어야 되니까 이 무게는 배가 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방화복을 다 착용하고 나면 온도가 40도가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정신력과 체력을 요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푹푹 찌는 여름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40도가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와. 조성빈님이 친구가 소방관인데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름밥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소방관들은 불밥 먹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고. 근데 원체 이제 급박한 곳에 언제 출동할지 또 어떤 현장으로 내가 가게 될지 어떤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를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런 거 겪는 분들도 좀 많다고 들었고요.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건 사고를 늘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업무상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률이 10배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관 진료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5년 새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 전문병원 그리고 화재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뭔가 좀 큰 사고, 좀 처참한 현장. 을 봤을 때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도 네. 사람인데 좀 뭔가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진 않고요. 몇 해 전에 이제 현장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방화 장갑이 없어서 그 많이 문제됐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사비로 그냥 장갑을 산다 막 이런. 맞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장갑이 없어가지고 구멍난 장갑을 덧대 쓰거나 네. 개인 돈으로 사비로 사서 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 그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2021년 기준으로 그 소방 공무원의 보건 안전 지원 예산을 보니까. 1년에 35억 원인데 이걸 따져보니까 한 명당 1년에 5만 원 수준이라 있으나마나하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잘 돼 있는 센터는 주변 병원과 연계해서 연계를 하거나 상담사를 소방센터로 초청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방센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정옥 님이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커서 소방관 되는 게 희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고 바뀌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 힘들기는 힘들죠. 그래도 지금 소방관 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 직업의 장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이도 지금 7살인데 네. 그 소방관 출신 가수를 꿈꾸고 있거든요. 아니 소방관은 아니고 소방관 출신 가수. 네. 겸 가수를 꿈꾸고 있는데. 요즘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 직업의 장점은 아, 보통 이제 소방공무원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지원한 분들이고 합격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위기 상황이나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조했을 때 느끼는 이 희열은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의 경우에는 일례로 몇 년 전에 이제 치악산 등산로에서 길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네. 신고자가 이제 안경을 잃어버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다가 예.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좀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도저히 등산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 한 3시간가량을 산을 타고 네. 구조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구조대원을 보자마자 이 구조자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구조대원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런 감정을 느끼는 직업이 몇 안 되잖아요. 극강의 보람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맞습니다. 하, 좋습니다. 좀 더 들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강웅민 기자와 함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는 알지 못했던 소방관의 세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또 증시 상황도 좋은데 경제 상황과 증시 상황 같이 한번 또 짚어볼게요. 86반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